안녕하세요. 저는 크레용팝의 마름이 금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크레용팝의 엘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크레용팝을 좋아합니다. 장태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크레용팝의 세율입니다. 저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크레용팝 웨이입니다.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또 뷰티, 패션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실, 근데 저희는 이미지상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. 오늘도 아예 저는 안 갔어요. 손톱도 제가 한 거고. 아 진짜? 제가, 제가 한 거예요. 어 키스! 어 키스요! 한 가지 명 있어. 와 대박. 준비됐다. 아 찜질방 가고 싶어요. 남양 특집 이런 거. 어 진짜? 아 진짜 싫어. 아 난 싫어. 아 생각해도 나 너무 나쁘지 않은 거 같아. 나 좋아해. 어 그거 하고 싶다. 키 맞춰가지고 아 맞아 그런데 재밌겠다. 그냥 이왕 하는 게 뭐라 나는 거 좋잖아. 바이크가 뭔가 버스 해보고 싶어. 그래 자격증을 따는 거지. 저 같은 경우에는 한식 주의 자격증이 있는데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면 해요. 제일 승부욕 강한 멤버가 누구예요? 소율이? 소율이? 나는 뭐 하나 건드리면 승부욕이 발동하는 거예요. 둘이 힘이 되게 굉장히 세요. 그래서 드림팀 나가면 항상 1등하고 물어보는요. 컴퓨터 게임, PC게임 같은 건 엘리는 뭐,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뭐예요? 웬만한 건 다 해봐가지고 되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 엄청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아요. 그럼 강아지들 키우는 친구는 혹시 있어요? 고양이 강아지를 키우는? 네, 저는 키우고 집에서? 네, 이제 저희 집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유기견이라서 상처가 되게 많은 친구여서 좀 뭐라 해야 되지? 낯선 사람들 보면 좀 약간 지칠 수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사랑으로 돌봐주면은 또 말도 잘 듣고 뭐 앉아 뭐 선 이건 너무 기본이니까. 자 일단은 저희 아이템에는 끝났고요. 네. 저희가 이제 티저 촬영이랑 프로모션 촬영을 진행할 거예요. 네. 자, 저희는 내려가서 팀 보셨습니까? 네. 감사합니다. 잘 나온다. 어? 오 올라오네. 안녕. 혹시 의상이 무대복인 거야? 네. FM 때 저희 무대 의상. 거울도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? 네, 저희 거울 필수예요. 저 큰 거울 들고 다니는 거. 잘 나온다. 잘 나와요. 예쁘게 나온다. 이렇게 나와요? 방송에도? 여기서 이렇게 잡아줘. 아, 진짜요? 언제 가래? 있어? 어디서? 여기 화장실에서. 진짜? 빠른? 소녀소녀한 볼터치요. 네. 확실해요? 네. 확실해요? 그리고 좀 더 어려 보이는 앞머리. 가 포인트입니다. 오늘 앞머리 좀 잘랐거든요. 저는 입술? 제가 이렇게 있어요. 입술이 제가 굉장히 작은데 신경 써서 작은 만큼 좀 커 보이고 싶어서 테두리 끝까지 아주 열심히 발랐습니다. 엘린이랑 제가 앞머리 잘라가지고 앞머리는 저도 저는 또 앞머리도 제가 잘라요. 오. 새로운 가게 있네요. 다들 저한테 부탁하세요. 내가 잘해줄게. 내가 1등이야. 다음 주 재밌는 거 많이 한 달 동안 해요.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키스 화이팅. 우리가 시청률이 크레용팝 대박.